초등학교 앞에는 길을 건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음 주에 개교하는 원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보호구역은커녕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개교를 앞둔 원주 기업도시의 초등학교 앞 도로.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는 곳이지만 4차선 도로를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기업도시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어 차량들이 빠르게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대형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개학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생들을 위한 통학안전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상당수가 드나들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고 그나마 신호등이 있는 후문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 전멸 상태입니다. 안전펜스도 일부 구간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들이 신호가 없다 보니까 막 달리는 경우도 있고 차일드존처럼 30km로 달려야 되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전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혼선을 빚다 보니 설치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정되기 이전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발표를 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사업주는 좀 제외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기업도시 측은 다음 달 학교가 개교한 뒤에나 교통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